베트남 U23 축구 대표팀이 통영에서 전지 훈련을 실시합니다. 박항서 베트남 U23 축구 대표팀 감독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2020 도쿄올림픽 본선 진출을 위해 일본 도쿄와 기후가 비슷한 통영에서 전지 훈련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 U23 축구 대표팀과 박항서 감독은 오는 22일까지 훈련을 한뒤 베트남 호치민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통영이 여러 가지 공기도 좋고 아까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 때문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날씨도 또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통영을 오게 됐고 제가 여기 통영은 전지훈련에 국내 감독하면서 자주 왔던 곳입니다.